선생님? 우와 대박. 아, 너무 신기해. 우와. 선생님. 우와. 아, 너무 신기해. 잠시만. 우와, 투? 원, 투? 팬이에요. 투?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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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무,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팬이에요. 감사해요. 구독자. 초창기 때도 구독자. 저도 봤어요. 진짜로. 감사해요. 아, 그 사람 아니 혹시? 그 사람. 맨날. 내가 이거 맞아 맞아 배워야지. 회 좋아하세요?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회에다가 소주. 아, 그거 맨날 봤는데. 나랑 고백 좀 걸려? 감사해요 진짜. 너무 좋다. 저 여자분은 어떻게 저렇게 회를 뜰까? 저 여자분 대단하시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여자. 어머 여자. 진짜 열심이다.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와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안젤리나라고. 아 너무 예뻐. 저는 사실 되게 웃기는 이제 한국 오기 전에 웃기는 별명이 하나 생겨가지고 막 러시아 엘프, 러시아 여신 그렇게 산다. 엘프나 그렇게 산다. 엘프나 엘프 여신. 그래서 오 여기 오는 건 맞는가봐. 그래서 아 이거 내 거네. 깔고 들어왔구나. 네, 그냥 요정 요정 이렇게 옆에 여신들이 다 앉으셔서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네, 아니 아니 어울려요. 너무 어울려요. 좋아. 네네네네. 아, 어, 그건 잘한다. 일단 위에서도 잘 안 돼서 밑에 달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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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기본 메이크업이 훌륭하시네요, 다들. 아, 안 받고 오신 분들도 있으시구나. 집에서. 일단 소개했는데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소개도 했어요? 네. 어떻게 했어요? 그냥 뭐 이름, 나이. 본인 소개. 아, 저는 운동선수. 우와. 네. 이름은 신수지입니다. 아! 이름은 신수지입니다. 아! 아! 오 마이 갓! 얼굴이! 아! 우와! 얼굴이! 대박. 원래 이렇게 말랐었나? 근데 살이 엄청 많이 빠지셨네. 아,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12년차 같은 체중 유지 중이거든요. 와! 네. 관리신. 아, 그러니까. 와. 실제로 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되게 몸이 엄청 큰 줄 아시더라. 키도 되게 큰 줄 아시고. 실제로 보면 다 다이어트 했냐 이 얘기 안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 진짜? 네. 아 진짜? 얼굴 이만하신데. 진짜. 아 너무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와 아니에요. 정말 연예인 만난 거 같아. 하나 둘 아 유스카 아 잘한다. 하이퍼 잘한다. 어머 아이 잠만 안녕.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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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이요. 우리 인사할까? 자기소개 할까? 저는 19살 김소연입니다. 어, 그 TV에서 그 2등 하신 분 맞아요. 맞죠? 어? 어? 와! 직접 분할. 와! 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어가지고 자꾸 봤는데 저희 엄마도 너무 잘하신다고 엄청 교복 입고 맞아요 맞아요. 교복 입고 나오셔서 노래 부르셨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거의 다 와가네. 저희 한 명 남은 건가요? 한 명 남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일단 유명한 분들이. 와. 와. 뿌까뿌까. 와. 우유진이 엄청 유명하세요. 트롯 프린세스. 오. 아, 이렇게 같은 방이군요. 맞아요. 오, 저도... 실제로. 오. 안녕하세요. 어떡해. 어떡해. 저는 15살 오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항상 TV 챙겨봤는데.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떡해. 근데 내 쪼쪼쪼쪼고. 유진이도 여기구나. 같은 분. 아니, 근데 잠시만. 잠시만. 내 옆에 너무 예쁘신 분이 앉았다고. 아니, 어떡해. 둘이 너무 비주얼이 너무 이쁘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떡해. 감사합니다. 칭찬에 부끄러워해. 누굴 뽑아야 잘 뽑는다고 소문이 날까? 근데 약간 내 노래를 딱 듣더니. 야, 그러면 방. 야, 그러면 방송감은 제대로 나오지? 나 떨어져 그쵸, 안 돼. 그쵸. 아, 왜요, 왜요? 재밌긴 하겠다. 근데 만약에 둘 다 오라트 나오면 어떡해요? 둘 다 살아남아요? 그냥 우리 그냥 오라트 받고 갈까요, 그냥? 아, 자신이 없다. 왜? 나 선택하지 말아라. 한수정! 한수정! 나 조심합니다. 여수 트롯 경제 수정이요. 한수정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습니다. 울고래 소리가 나왔어요. 아, 수정 양. 어떡해. 그 우리 수정 양은요. 네. 미스트롯 시즌3의 최연소 참가자래요. 어머, 진짜요? 네. 몇 살이에요? 9살이요. 9살. 자, 1대1 서바이벌 배틀에서 네. 내가 이 언니만큼은 내가 이길 수 있겠다 하는 언니를 지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저 이름표 봐봐도 돼요? 가도 돼요. 이름표. 자, 봅니다. 여러분 이름표 한번 보여주세요. 이름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름표 한번 보여주시고. 골랐습니다. 자, 이쪽으로 골랐어요. 오세요. 이쪽으로 수정 오세요. 수정 일로 와. 수정 일로. 지금 말하면 안 돼. 지금 말하면 안 돼. 끝까지 누굴 봤는데. 자, 골랐어요. 수정 골랐어요? 네. 골랐어요? 네. 주세요. 구민서 나옵니다. 구민서 나와요. 언니, 자, 나와. 구민서 나와라고 했어요. 구민서. 아니 어때요, 민서야? 언니가 그렇게 못 챙겨줬니? 아니 언니 잘 챙겨줬긴 한데 자신감이 별로 없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뽑게 되었어요. 아, 그래? 언니 미안해. 괜찮아. 아이고. 안아주고. 예예. 아유. 화이팅. 화이팅. 오유진. 아, 오유진 양 나옵니다. 오유진 양. 예, 오유진 양이 네. 선택이 됐습니다. 아니, 유진 양은 걸어 나오는데 여유가 있네요. 무서운 네. 친구입니다. 자, 무서운 친구예요. 이제 남아있는 분은 다섯 분이 남아있는데 네네. 이게 어느 정도 마음을 좀 정한 것 같아요, 유진 양은. 그쵸, 뭐 강한 사람이 둘이 될 순 없으니까. 선택합니다. 아하, 그래요. 선택합니다. 누굽니까? 소연이 언니도 나와. 소연이 언니도 나와. 김소연 양이 지목이 된. 비틀비틀 됩니다. 자. 이렇게 붙게 되네요. 네. 자, 소연 씨가 지금 살짝 마음이 놀랬어요, 안 좋아요. 놀랬어요. 예, 마음이 놀랬어요. 안 좋습니다. 오유진이 너가 나를 뽑아 뭐 이런 표정인데 어떻습니까 충격, 지금? 네, 충격적이에요. 그래요? 일단은 어때요? 네. 안 뽑기로 했거든요? 에이. 자, 짧게 한 말씀 하시고. 자, 마주 보시고. 네. 1라운드 때 불렀던 오늘이 젊은 날이라는 곡은 제가 조회수가 훨씬 더 높거든요. 비슷비슷해요. 제가 더 조금 더 많지 않습니까? 네. 비슷해요라고. 작은 건 네. 맞아요. 앞자리는 비슷하다. 비슷하다. 소연 씨도 소연 씨. 한마디. 유진아. 2등인 내가 3등인 너를 밟아줄게. 잘 가. 좋습니다. 자, 두 분의 대결. 좋습니다. 자, 두 분의 대결 기대해 보면서 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서령 씨, 나영 씨 모시겠습니다. 자, 원조 트롯 네. 요정 윤서령 그리고 MG 트롯 요정 나영이 붙게 되고요. 누구도 이 두 분을 네. 뽑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의 대결을 보고 싶었던 분들도 있을 거고 예. 조금은 실력이 있어서 안 뽑을 수도 있는데
이 두 분은요 3년 만에 리벤지 매치라고 합니다. 제가 그때 중학생 때 서령원이랑 같이 이렇게 붙었었어요. 예. 근데 제가 그때 실력이 조금 낮았어서 바로 떨어졌어요. 아, 네, 바로 떨어졌습니다. 예. 제가 잘 가라를 부르고 잘 갔는데요. 아, 본인이 부르고 본인이 갔어요? 아, 네네. 어, 예. 제가 3년 동안 이를 갈고 준비를 했어요. 어, 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지금 실제로 지금 보니까 이가 좀 작아졌어요. 너무 이를 갈아서. 어어. 제가 맨날 잘 때 이를 갈거든요. 윤서령 윤서령 하면서 야 너 맨날 나를 전화했잖아. 자, 어 미는 건 안 됩니다. 어, 예, 예, 어, 미는 건 안 돼요. 서로 좀 너무 좀 과열됐습니다. 이어지는 주목자 풍금입니다. 자 풍금씨 무대로 나와주시고요. 급하게 귀걸이를 착용한 풍금씨. 어 포스 있어요. 포스 있어요. 포스 있어요. 어예 예, 풍금씨. 자 나는 이런 이유로 이분을 선택하겠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제 친구 청가연이랑 제 친구 청가연이랑 할래요. 아 친구랑 할래요? 네. 아 청가연 씨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십니다. 자 포포스 같은 가창력을 보유하고 있는 네. 사이다 청가연. 이 두 분은 동갑내기 친구분이에요. 친구 너나 친해서 표정이 썩었. 아 그래도 상대한테 썩었다니요. 예. 자 서로 자 맞으십시오. 서로 맞으시고 서로 너무 잘하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네. 평상시 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니는 이거 미스트롯 아니어도 남편도 있고 딸도 있고 하지만서도 아, 나는 트로트 부른다고 10년 세월 보냈더니 애인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니가 그만 집에 가갖고 남편하고 아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입니다. 그 단란한 가족을 내버려두고 벌써 서울에 상경한 지 좀 됐어. 나 내 꿈을 밀어준다고 지금 다들 집에서 응원하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함부로 내려갈 수 없어. 네 맘대로 할 수 없어. 너 나가. 좋습니다. 너 나가.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한마디만 더 한대요. 얘들아 잘 봐. 언니들 싸웁니다. 예, 그래. 우리가 어떻게 노래하는지 보여줄게. 자, 홍금 씨와 천가연 씨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내가 여기서 춤 제일 잘 춘다. 저요. 여기서 1등하면 내가 야식 쏠게. 야식? 야식 쏜대. 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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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자신 있어. 나가 안 돼. 언니가 나와. 다 같이 나와. 나와 다 나왔어.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자 팀별로 맥시멈 세 명까지만 받을게요. 아 그래? 한 명만 나와도 돼. 한 명만 나와도 돼. 화이팅! 네, 화이팅! 자 그러면 다들 자신 있다는 거죠? 네. 슬리퍼는 안 되고. 아연 씨 자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어 왜 들어가 나왔다가? 아 빨리 나와. 어? 빨리 나와. 아직 빨리 와. 저희 센터예요. 저희 센터. 자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이 잘 볼게요. 누가 여기서 제일 잘하는지. 파이팅! 야 챔피언이 챔피언 해야지. 맞아. 자영씨, 신주씨, 자 나영이
나영이. 어 수정이. 자 준결승이에요 준결승. 김나영 다음봐. 이번에 이 감독님의 선택으로 저 할게요. 오늘 야식 어디? 감독님. 야 감독님 앞으로 돌진해. 야 나가. 오케이. 카메라 어디가 어디로 향하는지. 자영이 파이팅! 여신 파이팅! 자 과연 누가 1등일지 하나 둘 셋! 그래요. 네 축하드려요. 자 이따가 피자냐 치킨이냐 결정해서 알려줘요. 감독이 네, 손 가져다 주고 사람 가져다 주고 쳐들어
괜찮아. 점 찍었어요, 서주 얼굴에. 오늘 약간 새로운 부캐로 태어난. 이제부터 모든 건 다 너 밑으로 가. 나 진짜로 뭘 알려주는 거야 지금? 나야? 나쁜 여자 같고 약간 좀 나는 너무 잘나서 너 같은 어떤이 안 만나 그런 느낌 한번 줘봐. 잘 그런 생각했잖아. 너 같은 거 안 만나 해봐. 오오오오오오오 완전 소침대기스인데? 사랑의 섹시 너의 눈빛 다가와 나의 품에 안겨 영원한 나만의 선망 oh yeah. She's the one who's the number 5, 6, 7 1, 2, 3, 4. 나도 이제 관객분들 오시고 이러니까 평소보다 이 미션이 조금 더 긴장되고 맞아요. 좀 약간 더 피로감이 맞아요. 쌓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미션 때문에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피부가 진짜 말이 아니에요. 피부가 좀 처지는 느낌? 그렇죠. 근데 얼굴 라인 잡는데 이만한 게 어때요? 진짜? 이거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자. 근데 바르기만 했는데도 지금 윤기나 완전 진짜 홈케어다 홈케어. 저 벌써 브이라인 되는 거 같지 않나요? 언니도 해봐요. 나도 같이 해볼래. 이거랑 또 다른 느낌인가 보다.
싹싹 끌어올려야 돼. 어때? 좀 괜찮은 것 같아? 응. 바뀐 것 같아? 좀 생기가 엄청 살아 보이는데요? 진짜? 응. 훨씬 어려 보여. 진짜? 진짜? 응. 언니들 뭐해요? 나도 하나만 할게. 봐봐. 관리하고 있었어. 무슨 관리야? 소유도 한번 해봐. 그냥 대기만 했는데 약간 기기로 내 혼자 관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진짜 안정감. 맞아. 우리 이거 해서 부대 한번 잘해보자. 다음 라운드 한번 부셔봐요. 우리 부시자. 잘하자. 파이팅! 아 진짜 멀다. 저희 아침 7시까지 5시? 이게 그런 거 안 믿어. 내가 의심은 있었는데 오락실 못 받았어.